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전 모습과 가야의 발전 과정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에 이어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의 그 정세에 해당하는 이제 삼국 통일 과정과 그 다음에 고구려의 대외 현장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칠판에 보면 영향왕부터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러면 이때 영향왕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당하는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영향왕 하면 무슨 생각이 많이 드나요? 영향왕. 왠지 영향폭식을 많이 했던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향왕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살수대첩과 관련이 있는 왕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이제 우리가 6세기까지 살펴봤을 때까지만 해도 남조와 북조에 해당하는 남북조 시대였었는데, 이제 이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한 이후에 남조와 북조와 서로 이렇게 견제했던 그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굉장히 탐나는 영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를 먹게 된다면 여기 있는 백제와 신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는 이제 세웠던 수문제부터 수양제의 이대에 걸쳐서 고구려를 끊임없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아,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침략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그 유언을 아들에게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고구려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거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에서 이제 여기에서 군사적으로 요충지라고 해당하는 요서 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 수나라와의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일만의 뭐 말갈병으로 해서 수나라의 요서를 먼저 공격을 해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구려를 공격을 했을 때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보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알려진 살수대첩을 보자면요. 이 살수대첩에서는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고구려에 있었어요. 이 을지문덕이라는 장수는요, 여기 있는 청천강 일대에 이 수나라의 장수를 유인을 해서 그 물을 이렇게 강물을 막아놓고 얕은 척 이렇게 묘수를 부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대의 뛰어난 전략은 천문을 띄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자, 이 문구는요 이제 고급 문제에서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 문구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 수나라가 영향왕 때 이렇게 침략을 해왔을 때 영향왕 때는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살수대첩으로 크게 인기 되죠. 자, 이로써 수나라는 엄청난 고구려의 전투에 많은 게 대규모의 이 군사를 보내서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손실을 이제 얻게 되니까 이제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나라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겠지만 수나라의 이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자, 어차피 뭐 30만 대군이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돌아가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자, 이 을지문덕 때 을지문덕이 이렇게 막아냈던 살수대첩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왕 다음에 왕이 올랐던 왕이 바로 영류왕입니다. 자, 영류왕이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조금 욕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비열한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진짜 어떤 성격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고는 이제 제대로 알 수는 없겠죠. 자, 영계소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보자면, 이때 당시에 고구려에는 망리지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서가 바로 이 관직이 바로 망리지인데요. 이 망리지가 군사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치에까지 널리 두루두루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로 왕과 버금가는 자리에 해당하는 대망리지라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영계소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 영계소문이 있었을 영류왕 시기에는요, 드디어 수나라가 이 영향왕 때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 전쟁 이후에 국력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수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는 처음부터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을 갖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던 거를 아마 당나라는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영유왕 때 굉장히 친선교류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유왕 같은 경우에도 뭐 당나라하고 뭐 포로들을 교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친분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 이제 북경성을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유왕 때 이제 연계소문을 이제 이용해서 이 천리장성을 쌓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연계소문을 영유왕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만 하니까 이 연계소문이 영유왕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죽여서 이제 하수구에 뭐 시체를 버렸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연계소문이 굉장히 좀 포악하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영유왕을 죽인 다음에 이 연계소문은요, 보장왕,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고위에 올린 다음에 연계소문이 보장왕을 이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는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당나라는 아차, 침략의 명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영유왕이랑 당나라는 친했잖아요.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이 당나라가 보복을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게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시에 안시성의 성주였었던 양만춘 장군이 이제 이 안시성 전투에서 안시성을 굳건하게 이제 지켜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고구려에 있었던 뭐 계모성, 신성, 그다음 흑구산성 뭐 이런 성들은 거의 다 함락이 됐지만 안시성만큼은 함락을 굉장히 시키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천의 요새이기도 했지만 아마 양만춘이 이제 그 천의 요새를 이용해서 이 안시성을 굳건하게 잘 지켰기 때문이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보장왕 때 이 연계소문이 드디어 이제 당나라의 진입을 막아내고요. 막아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양만춘 장군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처. 그리고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 자, 이 두 개의 전투는요, 공통적으로 고구려의 이제 고구려가 이 백제하고 신라를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전제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남쪽에서는요, 일단 백제에서는 이제 무왕이 즉위를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성왕이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관사산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더 국력을 발전시키고 왕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익산 지역으로 천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천도는 이제 잘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왕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서동요.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원래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이제 곱게 자란 그런 왕자, 그렇게 좀 이렇게 편안한 왕자 출신은 아니었어요.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말을 캐러 다니는 이제 그런 평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궁궐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이때 이 선화공주와의 그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을 때 이 미륵사에 관한 내용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문화 부분에서 아마 자세히 다루게 되겠죠. 자, 무왕 다음에 왕이 올랐던 이름이 바로 의자왕입니다. 자, 의자왕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 바로 삼천공녀가 생각이 나죠. 자, 하지만 이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요, 삼천공녀 이전에 이제 왕이 바로 올라와서는 굉장히 이제 친치적으로 좀 뭐랄까요, 성왕에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라를 굉장히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냐면요, 자, 여러 개의 성을 빼앗는 건 기본이고요. 자, 네, 선동여왕한테 많이 쳐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의 선동여왕은 여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진 첫 번째 임금인데요. 자, 이때는 여왕이라고 한 체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틀어서 신라에만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정치제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로 골품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골품제도에서는 우리가 골적으로 보이는 선골과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에서는 품 중에서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뭐 3위, 1두품 나중에 평민화가 되는데, 요런 골품제도에 따라서 선골만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선골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굳이 남녀를 불문하고 선골 중에서도 이제 여자 선골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임금이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자, 선덕여왕은요, 굉장히 이제 본인 또 지혜로운 이제 여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주위에는 굉장히 이제 유능한 인물들도 많았다 그러죠. 특히 이제 김춘추와 같은 인물과 그다음에 화랑의 수장으로 있었던 바로 김유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덕여왕은요, 이제 황룡사라고 하는 이 절을 진흥왕이 이제 만들었었죠. 그 절에다가 황룡사 구충 목탑을 이제 지은 걸로 이제 유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첨성대, 우리 동양에서는 최고의 오래된 천문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첨성대도 선덕여왕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진평왕을 한번 더 살펴보고 갈 건데요. 진평왕은 선덕여왕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 진평왕 때는요, 이제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원광법사가 지었던 결사표. 결사표가 이제 유명한데요. 이 결사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있었을 때 백제가 굉장히 신라를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진평왕 때 수나라에게 이제 원광법사가 결사표를 지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외교 문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제 뭐 남을 없애면서 자신이 이제 산다는 것은 승려의 본분이 아니지만 대왕이 나라 안에서 먹고 산 처지로서 그 명을 어길 수가 없다. 자, 이런 문구로 이제 이런 문구에 해당하는 이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되죠. 자, 이 문구는요, 바로 이 원광법사가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살생을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 뭐 전쟁을 이제 해서 뭐 처벌해달라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한 나라의 신하로서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 뭐 이런 심경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덕여왕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덕여왕을 의자왕이 자꾸 쳐들어왔다고 그랬었죠. 자, 이때 의자왕이 이제 선덕여왕 때 여러 개의 성을 빼앗은 이후에 대하성 전투라는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자, 이 대하성 전투에서 이 대하성의 성주로 있었던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하성의 성주로 있었던 사람은요,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던 풍석이고요. 김춘추의 딸도 거기서 이제 같이 머물고 있었겠죠. 물론 대하성 전투에서 이제 대하성이 어려워지자 그 풍석이 와서 항복을 했지만 의자왕은 그 풍석과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렸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김춘추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많이 서가지고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멍하게 서 있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죠, 신라가. 그래서 이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자,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만난 사람은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이 당시 연개소문은요, 백제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 여제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는 신라보다는 백제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뒤에 이제 왜라고 하는 이제 나라도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신라하고 동맹을 해서 백제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우리 살수대적과 안시성 전투를 하게 되면서 국력도 굉장히 쇠퇴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개소문은 이 김춘추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 이제 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뒤로 가서 6세기로 가게 되면, 당시에 이제 진흥왕이 순소비를 만들게 되면서 마올령비, 항초령비 있는 이 땅을 이제 빼앗은 다음에 비석을 세웠잖아요. 그 땅을 이제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김춘추는 자기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계속 결정을 미루게 되고, 결국은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자, 옥에 갇힌 김춘추는요, 이때 뭐 뇌물을 줘서 뭐 나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주어들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귀토지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용왕님이 병이 나서 토끼가 이제
간을,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거북이가 토끼를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토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간을 널어놓고 다니는데 그 간 없어도 되니까 다시 가서 갖다 준다. 물론 믿기지 않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육지로 다시 돌아온 토끼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러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김춘추는 똑같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주려면 와서 여왕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은 이 김춘추를 보내주게 되고요. 당시에 절친으로 알려진 김유신은 그 국경선에서 김춘추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이 곳을 통해서 이제 이대로 계속 백제에게 이제 백제에게 계속 공격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춘추는 이 당항성을 통해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당나라로 갔던 김춘추는 당나라와 교섭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요, 이 고구려를 이제 침략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안시성 전투가 실패하게 되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또 백제 같은 경우가 자꾸 신라를 침입을 해가지고 신라의 많은 성을 빼앗았고 또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 백제 같은 경우를 신라가 이제 굉장히 정복을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런 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가지고 싶었고 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이제 갖겠다는 이 두 개의 목표가 함께 이제 이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나당 동맹을 맺은 다음에는요, 먼저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백제에서는 이제 의자왕이 이제 향락적인 생활로 빠져버려서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세 명의 충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건데 성충, 흥수 그리고 계백이라는 인물입니다. 성충과 흥수는요, 뭐 탄금대라든지 이런 그 국경선을 제대로 막아야만 이제 우리가 이 외적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나당 동맹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이제 대비를 하자는 말을 하지만 결국 의자왕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백은 또 의자왕이랑 친분관계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제 흥수하고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에 갇히거나 귀양을 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결국 계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아서 결사대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계백이 결사대와 싸웠던 이 곳은 바로 김유신의 화랑이랑 같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요. 처음에 계백의 결사대는 계백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까지 죽이면서 그 이제 진념을 이제 불사르면서 가서 싸웠겠죠. 그래서 계백의 결사대가 조금 더 우세했어요. 하지만 이 화랑도에 있었던 관창이라는 화랑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화랑이었는데 이제 가서 목숨으로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돌아오는 거 보고 화랑들이 그거에 대해서 격분을 해가지고 결국 이 계백의 결사대를 무찔러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결국 백제는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면서 자, 660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개소문이 있었으면 아마 싸워서 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인 남산이가 이제 이 정권을 잡고 남생이가 대망리지를 이어서 같이 정권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세수대첩과 안시성 전투와 같은 이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굉장히 쇠퇴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분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다툼도 있었고 이 다툼들 속에서 그의 신하들까지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이러면서 내분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로 이 나당 동맹군이 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이 고구려는 결국은 이제 열심히 싸웠지만 이런 일에 의해서 668년에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맙니다. 자, 드디어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 끝날 이제 이 백제하고 고구려가 아니겠죠? 바로 부흥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에서는요, 바로 고구려에서는 이제 안승이 이제 그 보정왕의 서자로서 이제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키자는 그런 이제 궁지를 다지면서 나타나게 됐고, 권모장은 그의 이제 그를 보좌하는 장군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안승, 권보잠 그리고 또 고현무까지 해서요 각각의 부흥운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안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여기에 보이는 이쪽 근방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또 이쪽 근처에서는 바로 이제 고현무가 부흥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흥운동군은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의 내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라가 이 안승에게 호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만들어서 왕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안승이 또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안승이 이제 신라의 회유로서 이 호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호덕국의 위치가 바로 이쯤 됩니다. 그 삽이 있는 그쪽 밑에 쪽이에요. 자, 이 위치에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 고구려 부흥운동도 이제 실패하고 백제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류성과 인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 흑치상지, 그 다음에 복신, 도침, 이제 부여풍이 왕자인데요. 이 부여풍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 부흥운동이 실시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도 이제 지배층 간의 내분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결국 백제하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 도고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백제 땅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게다가 신라에다가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게 되면서 당시 왕으로 있었던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리산의 동맹을 통해서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포함 신라까지 해서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까지 다 지배하겠다는 그 야욕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라는 이 당나라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거나 이렇게 흡수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은 여기서 갈라지게 되죠. 바로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나라의 이 지배 야욕을 확인한 신라는요 결국은 이제 이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이 특히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포섭을 해서 결국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삼위성 공략하고 소부리수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했을 때 가장 전략적인 전쟁은 바로 매소동 전투하고 기볼프 해전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 당나라를 완전히 깨부셔서 이겨냈으면 우리가 이 땅을 다 찾을 수 있었을 건데 이 당나라를 좀 어설프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애초에 우리가 나랑동맹 맺었을 때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고 백제 땅은 신라가 갖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결국 당나라를 위쪽으로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구려의 땅을 잃어버리는 이 원산반 인왕까지 관계에 통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삼국통일은 완성이 되었지만요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신채호 같은 이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삼국통일을 완전한 통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요 자 이제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신채호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민족끼리 있었을 때 신라가 외세라고 하는 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민족을 배신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셋이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당나라랑 동맹을 했던 것뿐이니까 그리고 결국엔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몰아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삼국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최초의 통일로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신라로 통일을 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융합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통일의 의의가 되겠고요.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당나라 같은 외세인임을 빌어서 통일을 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태동강에서 원산반 인왕까지의 이 땅밖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삼국통일의 한계점이 자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로 통일이 됨에 따라서요 저희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동강에서 원산반 인왕까지는 이제 통일을 한 신라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북쪽에서는요 바로 고구려의 유민들이
유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바로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반도 하나에 남조와 북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남북국 시대 중에서 우리가 신라, 즉 통일신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는요, 신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요, 천년을 유지한 국가가 동양에서는 신라,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로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천년을 유지했던 신라를요,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삼국사기. 고려시대 때 김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국사기라는 책이 제일 오래되어 있죠. 자,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이제 신라를 시대 구분을 했을 때는요,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만들었던 일연이 만든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요, 왕명의 원칙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왕끼리 어떤 왕에서 이렇게 잘리고 어떤 왕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혁거세부터 여기는 진덕여왕 때까지 이때 네모랑이 이제 최초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김씨 왕이 세습을 네모랑이 하게 되죠. 이 네몰 계통의 성몰이 왕이 되었던 시기를 우리는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물 계통에 이제 이 성골, 남자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 성골이 바로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자 성골이 혼자서 이제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해야만 성골이 나오는데, 혼자서 성골을 이제 우리가 계속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되었던 바요 무려랑부터 해공왕까지를 우리는 중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무열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요, 바로 이 무열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공이 컸던 김추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열왕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돼서요, 이 무열왕의 계통들이 쭉 이제 왕을 하다가 해공왕은 급작스런 일로 이제 갑자기 대가 끊기게 되죠. 바로 지방에서 96각간의 남과 같은 혼란스러운 난이,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뇌물 계통이긴 하는데요, 이 뇌물 계통 중에서도 이번에는 진골 계통이 왕위를 하게 되는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우리는 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서 이제 말하는 상고, 중고, 하고는요, 먼저 상고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왕명을 쓰는 시대로서 이제 거서간, 차차오, 이사금, 마립간 이런 고유왕호를 호칭을 쓰는 시기를 우리는 상고라고 하고요. 바로 지중왕부터 지중왕까지입니다. 혁거세부터 지중왕까지입니다. 자, 이 지중왕부터는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라고 하는 호칭은 지중왕까지 썼기 때문에 지중왕까지 끊고요. 그 다음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우리는 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불교식으로 왕으로 썼던 시기를 우리는 중고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시대는요, 중국식 시호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던 시기를 우리는 하고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배울 이 신라에 대해서 볼 때는요, 이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나눠놨던 그 기준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이제 왕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제 거의 해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이 여왕 체제까지를 우리는 상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서 우리는 신라의 이 상황을 살펴보고 이 둘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구분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요, 중대에 있는 그 상황, 이 시대적인 상황과 하대에서 일어난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이 달라지게 되는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진골 출신 최초로 이제 통일을 하는데 가장 공이 컸던 김춘추, 바로 무열왕이 되는데요. 이때 이 김춘추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진골은 진골이었지만 원래는 상대 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 되게끔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혈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대 등을 이제 역임했었던 알천이라는 사람이 거듭 양보를 함으로써 이 무혈왕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이 김춘추는 세 번 정도 거절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알천이 자, 덕이 많은 춘추공에게 이제 뭐 춘추공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못해서 이 김춘추는 왕위를 받게 되고요. 결국 이제 태종 무혈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태종 무혈왕은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진군 출신의 왕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 무혈왕의 이 계통인 이 김춘추 계통이 계속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요, 이제 이 무혈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부를 설치하고요. 사정부는 이제 감찰기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갈문왕 제도라고 있는데요. 그 갈문왕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왕족 중에서 이제 첫째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갈문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제 통해서 조금씩 이제 등급을 올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갈문왕 제도가 너무 이렇게 왕권을 조금 이제 위협한 요소로 이제 다가온다고 해서 갈문왕 제도를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무혈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도 진골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도 진골이에요. 그럼 같은 진골이기 때문에 선골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왕으로서의 이제 존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사부라고 하는 이 부서를 좀 더 키워서 이제 시중이 조금 이때는 신라 중대에서는 이제 화백해를 이끌었던 상대군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실권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혈왕 때는 집사부 시중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되는 이 그 사람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이제 올라서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그다음 무혈왕의 아들인 문무왕을 한번 볼게요. 문무왕은 바로 통일을 완성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불포 해전을 끝으로 676년에 통일을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문무왕인데요.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자체 내에서 완벽한 적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신라를 위협했었던 이 왜구들을 이제 왜구들로부터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시신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문무왕의 무덤은 대왕암이라고 해서 최초의 수중무덤이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자, 신문왕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가 두 개나 되어 있죠. 이 신문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시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문왕은 업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24회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대부분 한 20회 정도는 반드시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신문왕 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럼 신문왕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신문왕 하면 가장 생각나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통일이 됐던 그 신라의 모든 체제를 중앙집권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확실하게 다지면서 왕권이 가장 강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아무래도 무혈왕 때부터 왕권이 약해질 거를 이제 염두에 둬서 집사부와 시중을 통해서 이제 화백회의의 상대국을 누르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까지는 들어갔지만 이 신문왕 때는요,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왕권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반란이 한번 있은 이후부터입니다. 자, 어떤 반란이냐고 하면요, 신문왕이 이제 제일 초기에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장인어른이 바로 김훈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훈돌이 난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신문왕에게 이제 굴복하지 않는 이런 진골 귀족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왕은 이 전제왕권의 이 기반을 마련하게 됐던 게 바로 이 김훈돌의 난이라고 해도 이제 나쁜 소리, 그렇게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신문왕은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전제 왕권을 부과했던 왕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만파시적 피리인데요. 이 만파시적 피리는 이제 피리만 불면 외적이 달아나고요. 그 다음에 뭐 비가 안 오면 피리를 불면 비도 오고요. 그러니까 온갖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몰아내주는 그런 만능 피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자, 그건 아니었겠죠. 바로 이 신문왕이 얼마나 전제왕권이 강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이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지금은 없겠죠. 그리고요, 이때 이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을 조금 더 돈독하게 받쳐줄 정말 실무자가 필요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실무자. 이 실력 있는 실무자하고 생각나야 되는 이 계층이 바로 뭐냐면 육두품이에요. 이 육두품은 상대에서는 이제 골품제도에 한해서 육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제한이 있는 이 그 계층인데요. 이때 이 육두품을 이 신문왕 때, 즉 여기 있는 통신라 중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육두품이 이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벽한 이제 신라로서 이제 남쪽으로 굉장히 신라가 금성 쪽에 이렇게 해서 동해안 쪽에 이렇게 좀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신라가 굉장히 커졌죠. 왜? 통일을 해가지고 백제 땅이랑 그 다음에 고구려 땅까지 이제 조금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커졌죠. 그래서 행정제도와 이런 정치체제를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때 이 정치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육전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고요. 14부까지도 이제 완료가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는 이제 전국이 이제 구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구주라고 한다면 뭐 신라 땅에다 세 개의 주를, 백제 땅에다 세 개의 주를,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 쪽에다 세 개의 주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 개의 주씩 해서 구주를 만들게 되고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 땅이 넓어졌지만 수도는 아직도 금성이었어요. 지금의 경주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귀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모든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로 오소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개의 소경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 네, 어떻게 보면 금성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특수행정구역 쪽으로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군사조직도 이 신문화 때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군사조직도 구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군대의 이 부서를, 부대를 이끄는 말을 서당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구서당 식정입니다. 자,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유민들에게 세 개의 서당을, 백제 유민들에게 세 개의 서당을, 그리고 이제 신라나 말갈 사람들에게까지도 세 개의 서당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이제 부흥운동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부대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 진정한 민족융합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민족융합적인, 민족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주오소경과요, 구서당 식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이 통일신라의 민족융합적인 성격 잘 봐야 되겠죠. 특히 구서당은 이 민족융합적인 성격의 대표적인 이 부분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인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겠던 게 바로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유학교를 굉장히 진흥시키면서 그 학교로서 국학을 만든 사람도 바로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왕권이 전제왕권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귀족들의 그 세력을 조금은 꺾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귀족들이 그 지역 자체를 받았던 노급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호로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세, 공란, 노동력을 다 수거하는 식으로 이제 이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었던 노급을요, 폐지시키고 관료전을 주게 되는데, 원래 노급 폐지시키고 관료전 주면 반발이 크겠죠. 그래서 관료전을 미리 만든 다음에 이제 노급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이제 귀족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주었다는 거, 또 굉장히 출제 범위가 높아요. 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구랑 관련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구구구, 자, 구서당 또는 구조오소경, 그리고 국학.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대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건너뛰어서 우리가 성덕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덕왕은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에밀의정의 원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성덕대왕 신종이죠. 바로 경덕왕 때 만들어진 이 성덕대왕 신종의 그 주인공이 바로 성덕왕이에요. 이 경덕왕이 이
성도광의 업적을 기린다는 그 의미에서 그 종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버지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종 이름을 짓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경동원 때는 네, 성도광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죠. 자 이때 신문원 때 만들어진 이 국학을 재정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을 이때 성도광 때 만들게 됩니다. 그 덕목이 바로 백관장이라는 덕목이고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해주는데 이때 백성들이 땅이 없는 백성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면 국가에게 세금을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광 때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거에 맞는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일단 이때 당시에 이제 발해에서는 이제 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해 무왕 때 성도광이랑 만나게 돼요. 이때 그 당나라가요. 발해를 쳐들어갈 때 신라에게 도움을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발해를 한번 치게 되는데 그때 그 명목으로 받은 땅이 폐강진이라는 땅이에요. 자, 이 폐강진이라는 데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안 들어본 것보다 나으니까 이 폐강진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도망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경도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의 문화발전을 보면은 그 모든 문화재가 다 경도망 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조까지. 그리고 또 이 경도망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 신문원 때 우리가 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줬다 그랬었죠. 하지만 이 경도광 때는 다시 도급이 부활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귀족들의 세력이 조금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경도광이 거의 이제 신라의 중대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왕인데요. 이제 마지막을 장식했던 왕은 바로 해궁왕입니다. 이때 이 해궁왕 때는요. 96각간의 난이라고 이제 대공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게 돼요. 그 혼란을 틈타서 해궁왕이 이제 후손이 없이 자손이 없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죠. 이로 인해서 이제 무혈계통의 왕동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또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그 다음 왕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뇌물계통에 이제는 성골이 없으니까 진골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를 보자면요. 일단 우리가 뇌물계통에서 10대손, 11대손, 12대손을 찾았어요. 그 중에 신라 10대손이 바로 이제 김양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김양상이 바로 선덕왕이 되고 그 다음에 11대손이 이제 김주원이에요. 그리고 12대손 같은 경우가 이제 김경신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보면 선도광이 10대손이니까 가장 이제 빠르죠. 그래서 선도광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선도광도 후손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뇌물 12대손이었던 김경신이 이제 왕이 돼요. 원성왕. 이 원성왕. 그러면 11대손 어디 갔을까요?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12대손에게 왕을 뺏겨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건 이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도광의 업적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선도광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신라 하대로서 중대하고는 조금 상당히 많이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신라 중대에서는 이제 집사부와 시중의 지위가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신라 하대에서는 다시 이제 상대 등의 지위가 강해지면서 귀족들의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왕통이 이제 계승했던 왕통이 한번 깨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려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막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무왕이라는 사람은 7개월밖에 왕을 못했고요. 이제 민혜왕 같은 사람은 거의 1년 요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연사했다고 보기보다는 암살을 당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성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원성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신라 하대에서 관리는 뽑는 제도를 새로 마련할 거를 이제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독서상품가입니다. 자, 독서상품가는요, 책을 읽고요, 상, 중, 하로 수준을 나눠서 이제 그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인데요. 자, 신라 하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귀족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 귀족들은 가만히 있어도 대대손손 이렇게 그 귀족의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뚱맞게 갑자기 관리를 실력으로 책을 읽고 상중하로 꼽자. 이거는 이 귀족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결국 그 귀족들의 등살을 빌려서 독소상품가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이 원성왕 때는 이 독소상품가가 설치되었으나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덕왕 한번 볼까요? 자, 이 헌덕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지 못했던 이 무혈계의 이 반발로 이제 우리가 해주고 있는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인데요. 이때 당시 김주원이 왕이 됐어야 했는데 왕이 못됐어요. 뺏긴 거죠. 그래서 이 김주원의 후손이었던 그리고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한번 일어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김원창의 아들이었던 한마디로 김주원의 손자죠. 또다시 김범문이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거는 진압되고 말았죠. 이 김원창의 난과 김주원의 난을 통해서 아 정말로 신라 하대에는 왕권에 대해서 이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치열했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흥덕왕 한번 보실게요. 이 흥덕왕 때는요, 장보고가 원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인데 원래 출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당나라에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장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름은 군복이고요.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장군으로 했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에게 자기 해적을 소탕할 수 있는 청해진을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흥덕왕은 이제 장보고에게 청해진이라고 하는 곳을 완도에다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해진은요, 물론 해적을 소탕하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네, 남해안 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외 무역에 이제 하나의 이제 큰 기점으로 자리까지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대의 진성여왕 한번 보실까요? 자, 진성여왕 때는요, 이제 신라 하대의 그 모순점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일신라, 신라 상대에서 보면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봤었죠. 그러면은 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굉장히 이때는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았는데 마지막 신라 하대에 있었던 이 진덕여왕은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 이유는 중앙에서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나 여러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거죠. 이거에 따라서 지방에서 이제 호족들이 대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귀족들은 이제 뭐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든 말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귀족들이나 호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농민들은 불만을 많이 품게 되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농민반란이 바로 원종 애노의 난인데요. 이 농민반란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문구 하나를 잘 보는 게 좋아요. 바로 왕, 발사, 독촉. 자, 왕이 발, 자, 사신을 파견해서요, 독촉, 조세를 독촉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도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이 진성여왕 때 자기는 이제 뭐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백성들을 돌보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조세를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민들이 얼마나 오갈 곳이 없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으며 반란까지 일으켰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보면 통일신라 하대가 굉장히 이제 혼란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신라 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신라 말에서 지방에 이제 중앙의 귀족들이 싸우고 있을 때 지방에는 호족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호족들은 큰 대토지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권력 및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방 세력으로 자기가 성준의 장군이네 이런 것들을 자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앙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방의 통지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출신 선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호족들은 물론 그 지방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적인 촌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진 세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초적 세력들은 도적단들인데 이런 의적이라고 봐도 괜찮겠고요. 뭐 초적 중에서는 뭐 강도 비슷한 애들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러기도 하고 해상 세력권을 가진 세력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출신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육두품도요,
중대에는 굉장히 잘 쓰였다 그랬었죠. 하지만 하대에 와서는 육두품도 여기에서 또 이제 토사구팽처럼 또 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두품은 이제 큰 욕심은 없었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호족과 그 다음에 뛰어난 이 언변과 이 두뇌를 갖고 있는 육두품이 이제 합쳐졌다면 나라를 세울 준비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수치로 떠돌아다니거나 도적이 되거나 아니면 농민군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분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분기가 바로 원종 애노인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학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유교에만 얽매이지 않고요. 당시에 이제 지방 세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제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나중에 문화에서 우리가 자세히 할 건데요. 불교에서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참선을 하는 그 계파가 있어요. 그 선종이 대두를 하게 되면서 이들 호족과 육두품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의 사상적인 기반이, 정신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신라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이 신라의 시대 구분 문제도 제대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하고 하대의 이 시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중대에서는 우리가 신문왕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대에서는 이렇게 원성왕의 독서상품가라든지 아니면 흥덕왕 때 장보고, 이 장보고는 이제 엔린의 군왕입법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인안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등하시해버리고 중앙에서 혼란함을 이제 많이 이제 왕이 다툼 때문에 혼란함을 많이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 이듬 때문에 후상구 시대가 된다는 거, 요걸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조에 대해서 봤으니까 북조에 해당하는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나라를 세운 사람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대조영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 대조영은 출신 근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부당서에서 보면은 고구려 유민으로 이제 고구려 장군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신당서 같은 경우에는요, 말가린으로. 그래서 이때 이 대조영의 출신 성분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 했던 행동으로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이 중국의 영주 지방으로 이제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말갈 이제 이 유민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영주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서 말갈 이제 유민들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되죠. 여기에서 고구려 유민들은 소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갈인들을 다수를 데리고 오는데 이 중에서 소수를 데리고 온 고구려 유민들을 지배층을 시켜줬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조영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고구려 사람들을 지배층을 시켜줬다는 거에 따라서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 장수구나, 이거에 조금 더 힘이 실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보이는 이 대조영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천통, 인안, 대흥, 거는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발해는 이 모든 이제 왕들에게 이제 왕들은 다 연호를 썼어요. 연호를 썼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독자적인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의 연호를 가져서 쓰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호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 있었던 뭐 이 고왕은 천통, 무왕은 인안, 문왕은 대흥, 선왕은 권흥이라는 거. 이런 연호를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먼저 대조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조영 같은 경우에 영주지방에서 탈출한 다음에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됐을 때 이제 중국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국왕이 아니라 군왕일까요? 바로 당나라는 이 발해를 나라로 이제 보지 않고 족장 집단으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해 군왕이라는 이 호칭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해에 있어서, 발해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고구려 인민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신라를 많이 견제하는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나라의 침공 가능성이나 당나라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돌고래 사신을 보내서 또 서로 이제 통교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이제 대아찬이라고 하는 이 관직도 이제 제수받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대왕 같은 경우에 이제 무왕을 보겠는데요. 이 무왕은 말 그대로 원래 이름이 이제 대무예예요. 자, 이 무왕은 외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싸울 무자를 떠올리시면 이미지가 딱 될 거예요. 무왕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때에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굉장히 이제 발해가 견제를 하면서 이제 많이 대립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무왕인데요. 이 무왕 때는 이제 북만주 일대를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당나라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하고 흑수말갈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해의 무왕이 가서 흑수말갈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본과 통교를 해서 신라까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따 되는 거잖아요. 자, 시통이신라하고 여기 있는 당나라하고 이 둘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바로 발해는 고립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본하고 통교를 함으로써 사신도 주고받고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때부터 일본하고도 쭉 친선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 통교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요, 고려 국임을 이제 일본국에게 이제 표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황상이라는 칭호도 사용했다는 것, 이게 기록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참고 자료가 교재에 있으니까요. 이제 발해가 당나라하고 뭐 어떤 식으로 대립을 했는지 이거는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름은 대흥무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문왕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굉장히 수도를 많이 옮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발해의 수도면 장사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었죠? 자, 그랬다가 중경으로 옮겨요. 상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다시 동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경으로 옮겨요. 와, 많이 옮겼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익혀두시는 것보다는 이제 외우는 팁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동모산이 산이잖아요. 여기가 추웠나봐요. 이제 여기서 추워서 불러 떨어졌는데 중상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몸이 얼었던 거예요. 동상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동모산에서 중상, 동상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용화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잘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이 동모산, 중상, 동경, 동경까지 이렇게 해서 수도를 동모산에서 중경,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 이런 식으로 수도를 많이 옮겼습니다. 자, 수도를 많이 옮겼다는 건 누구요? 자, 문왕이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은요, 무왕이랑 정반대예요. 이제 이 문왕은 당나라하고나 신라하고나 특히 당나라하고 친선관계를 맺게 되면서 많은 문물들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유학생도 파견하고 이제 빈곤과라고 하는 당나라의 외국인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합격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발해 출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앙관제도 이제 삼성육부제도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관제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제도도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이제 좀 받아와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켜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주자감이라고 하는 대학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통일신라는 북학이었죠? 이때 발해는 주자감입니다. 그리고 신라랑도 이제 교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로 왔다 갔다 하는 길, 바로 신라도도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간에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보낸 북서에 고려국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굉장히 잘 섬겼던 왕이 바로 문왕이었죠. 자, 그러면 선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선왕은 착한 왕이라고 착할 선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선왕 같은 경우에는 대인수라는 사람으로 이제 건흥이라는 이제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선왕 때는 전성기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 국종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방행정제도인 5경, 15부, 62주를 이때 이 선왕 때 완성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라는 명칭을 이제 받았던 해동성국을 이제 칭호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선왕입니다. 자, 요런 이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의 왕이 제일 잘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 왕은 애왕이에요. 슬프죠? 슬플 애왕. 자, 이 애왕 때는 거란족에게 결국 멸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고려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발해가 그대로 멸망을 하진 않겠죠? 발해도 붕운동을 했어요. 자, 어떤 붕운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뭐 정한국, 뭐 또는 흥여국, 뭐 대발해국 같은 이런 나라를 건립하게 되면서 이제 붕운동을 실시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삼국 그 통일했을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런 풍운동과 똑같이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아요. 결국 고려의 이제 유민들 일부분이 이제 귀부를 하게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발해는 아까부터 설명을 했듯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먼저 일본에 보낸 국서에다가 이제 무왕 같은 경우에 부여 계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쓴 것도 있고요. 문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 국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기를 해서 편지를 보낸 경우도 있고요. 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한 거에서 중국하고 대등한 의식을 지닌 이제 그 독립된 나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발해의 지배권 대부분이 고구려 출신이라고 그랬었죠. 고구려 유민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보면 이제 구식 돌망무덤에서 이렇게 뭐가 줄어드는 듯한 이런 천장을 가지고 있는 게 고구려 양식인데 이제 이 양식이 이제 우리 문왕의 첫째 딸이었던 정해 공주묘의 그대로 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돌이라든지 연꽃무늬 화당, 연꽃무늬 석등 이런 것들이 다 고구려 양식이랑 굉장히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무왕은 처음에 이제 어땠습니까? 당나라랑 굉장히 대립을 했다 그랬어요. 흑수말가를 공격하고 당나라의 산동지방을 장문으로 시켜서 공격하는 등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는 이제 당나라하고 대립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문왕 때는 나중에 이제 친선 관계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하고의 관계는 초창기 때는 이제 대립을 이루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무역을 서로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친선관계로 돌아섰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립과 친선을 교차해요. 이제 아까 이제 봤듯이 여기 있는 이제 선덕왕 때 이 무왕이 무왕 때요. 이 선덕왕이 이제 당나라의 연합을 해서 이 발해를 치는 거에 의한 대가로 폐강진이라고 하는 땅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것처럼 신라는 발해를 이제 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립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사신 경쟁으로 사신이 조금 더 누가 발해 사신이 더 앞쪽에 왔냐 신라 사신이 더 앞쪽에 왔냐 이걸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뭐 신라는 오래된 청통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발해는 지금 발전되어 있는 거에서 신라보다는 우리가 더 발전되어 있다. 요거를 통해서 서로 자기가 더 위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나라의 외국인 시험이었던 빈곤과 시험에 누가 자원급제를 하냐. 이건 바로 나라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자, 뭐, 발해 출신이 이제 뭐 유학생이 1등을 했다고 그러면 신라는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뭐 신라가 1등을 했다고 하면 발해가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요. 자,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문왕 때 같은 경우에는 신라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교류도 이제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 일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왕 때부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쭉 친선관계,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제 문왕이나 이제 끝에까지 가면서부터 항상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되게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각각의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을 우리가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연호를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면 그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왕이구나. 이제 누구 왕 때 일어났던 거구나.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연관지어서 한번 봐두면 좋겠죠. 그리고 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의식 그리고 어떤 문화가 비슷한지 요거에 대해서도 요즘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남북국 시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삼국 시대하고 남북국 시대를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을 이제 다스릴 때는 이제 국가잖아요. 드디어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체제 정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체제 정비를 했던 중앙 제도, 지방 행정 제도 또는 이런 뭐 군사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총괄 정리해서 표로 한번 알아보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도사입니다. 한번 정리되도록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치 조직입니다. 먼저 통치 조직을 볼 때는요. 자, 이 통치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통치 제도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이런 통치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연매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이 왕이 중앙 집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군장 세력들을 각각 귀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들의 이제 신하를 만들게 되면서 관료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럼 이들 군장들의 세력이 다 세진 않다 그랬어요. 이 군장 세력들을 이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관등을 매기는 거예요. 물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1관등이 되겠고, 그 다음 2관등, 3관등, 4관등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이들과의 합의 기구를 통해서 이제 회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회의 아마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귀족회의이기 때문에 귀족의 이 모든 인권들을 다 이렇게 옹호해주는 그런 쪽이 이제 해당한다는 거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구려는요, 10관등으로 이제 관등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 이제 1관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대로인데요. 이 대대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제가회의를 이끌었던 가장 최고의 관등을 이끌었던 귀족이 되겠죠. 그리고 백제에서는요, 16관등으로 나눠서 상좌평 1관등을 차지하고요. 여기 있는 정상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주관했죠. 이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사를 돌보는 암이라고 해서 여기서 투표용지가 거북이 얼굴을 이제 담은, 거북이를 닮은 그 바위 위에다 투표함을 놔둬서 여기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그 정치를 이제 주관한다고 해서 정상회의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화백회의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17관등으로 관등을 나누게 돼요. 신라가 가장 많죠? 자, 그 중에 1관등은 이벌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벌찬은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고구려 백제하고. 이벌찬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좀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왕이 함께 가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거풍왕 때 국왕 대신에 가서 이제 귀족회의를 이끌고 이 자기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만들게 되죠. 그 상대등이 바로 화백회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등을 표시해 줘야겠죠. 통일을 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중대 때 봤었던 태종 무열왕이 이제 강화시켰던 관직이죠. 집사부와 시중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면 삼성육부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제도인데요. 자, 이 삼성육부제도는 원래 당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육부로서는 이보, 예병, 형고, 이부, 고부, 형부,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의 부서가 있는 건데, 이 삼성육부제도의 그 틀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걸 그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명칭이 바뀝니다. 바로 발해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냐면 이제 상서성은 정당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성은 선조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서성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정당성 안에 있는 대내상이 여기 있는 이 2개의 성을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2호 예병 형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었죠? 이게 각각의 유교식 명칭으로 바뀌어요. 유교 명칭하면 이는 예지신, 요걸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래서 충부, 인부, 의부, 예부, 뭐 신부 이런 식으로 해서 육부의 호칭이 유교식으로 바뀌게 된다. 호칭이 유교식으로 바뀌어서 고려의 발해의 독자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거 이후에도 이제 14부라든지 14부가 완성이 되게 되고, 발해에서 이제 사정부라고 하는 이제
이제 이 부서와 함께 이제 감찰을 담당하는 이런 중정대, 그리고 또 서적을 관리하는 문정원, 그리고 또 학교에 해당하는 주자감까지. 자, 주자감은 우리가 여기 있는 문학 때 만들어진 거 아까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해는 이렇게 삼성육부 제도를 바탕으로 했는데, 당나라 거를 가지고 왔으나 자, 유교식 명칭을 통해서 이 명칭의 독자성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제도 한번 보게 될까요? 이 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스리는 땅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다스리는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는요, 중앙을 다섯 개의 부서로 바꿨습니다. 이 오부? 자, 이 오부는요, 뭘 만드는 거냐면요, 원래 우리가 이제 2세기 때 공천왕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구려 때. 자, 2세기 때 공천왕 때 이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꿨다 그랬어요. 동서, 남북, 중앙. 자, 이게 바로 이 중앙의 중앙을 나눴던 오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직도 군장 세력이 조금 더 힘이 강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분을 해서 다스리는 이 오부. 지방도요 다섯 개의 부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우리가 삼경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삼경은요 원래 수도였던 북내성, 그리고 옮긴 수도였던 장수왕이 옮긴 수도였던 평양성, 그리고 이제 개로왕을 죽이면서 이제 뺏은 수도 한성까지 이 세 개의 성이 주요 이제 특수행정구역이 될 수가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을 또 오부로 나누고 지방을 오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무령왕이 귀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2단계까지. 그리고 신라에서는요, 원래 오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했는데 왜 갑자기 육부가 됐을까요? 이거는요, 육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거를 다섯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잘. 왜냐면 귀족의 권한이 왕권보다 좀 셌거든요. 그래서 육촌이 그대로 부서 이름만 바꿔서 행정적인 이름으로 육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육부,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오주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는 오소경이 있습니다. 중원경과 동문경 두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땅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에서 조금 더 이제 부서가 조금 더 이제 더 잘게 쪼개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부터는요, 중앙을 나누지 않아요. 왕권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이 5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이렇게 통해서 9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이소경이 이제 수도가 너무 한쪽에 아직도 금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오소경. 자, 여기에 이제 상수리 제도와 이제 외사정을 통해서 귀족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것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는요, 향부곡이라는 이제 이 지역이 있는데요. 향이랑 부곡은 세금, 조세, 공납, 역역을 다 내진 않아요. 곡물만 이렇게 납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로 하기에는 조금 땅이 작거나 아니면 힘으로 이제 복속된 지역들을 향이랑 부곡으로 놓고 곡물, 국가에서 이제 할당된 그 곡물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사를 가고 싶겠죠? 근데 이사도 못 가고요. 또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할 수 있다,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평민이었지만 천민 취급을 당하는 게 바로 향이랑 부곡입니다. 발해에서는요,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중앙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오경을 뜻하는 거는 우리가 동모상, 중상, 동상 이때 했었을 때 그 다섯 개의 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경, 서경, 남경, 그 다음 북경 대신 이제 동경, 서경, 남경, 상경, 그 다음에 중경까지 그래서 이제 오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부 밑에는 62주를 넣어서 이 주에는 자사와 현승을 파견했고요. 그 밑에 촌에 있는 자질구레한 그 촌주는요, 이제 고구려인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말갈에, 말갈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게 되는 거죠. 반발이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군사조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군사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군사 조직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각각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나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이 행정 제도에 맞춰서 이 지방관들이 이제 알아서 편성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나눠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건데요. 먼저 고구려는 성 단위로 해서 뭐 족장이나 성주가 이제 이 군사 조직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백제는 이제 오방 조직에서 이제 방성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고요.
또 신라는 서당하고 이제 육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둘 필요는 없고요. 네, 이 군사 조직은 이 지방 행정 제도에 맞춰서 지방관들이 알아서 편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겁니다. 통일신라 때 구서당 시점이죠. 특히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유민들에게 골고루 이제 그 서당 이제 세 개씩 줬다는 거. 그래서 민족 융합 쪽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10정은 뭐냐면요, 지방의 군사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구서당은 중앙군사죠. 10정은 지방군사인데 우리가 구주 오소경을 알아서 9개의 주가 있었잖아요. 그 9개의 주에 이제 한정식 파견을 하고 하나가 남죠. 그거는 국경선이었던 한 주가 굉장히 크고 또 국경선이니까 이제 좀 더 굳건하게 이제 지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주에다가 2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10정이 거기 이제 통일신라에 한정되어 있는 구조 오소경은 이제 교재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해는요, 10위라고 하는 군사조직이 있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통일을 했던 고구려백제 신라가 통일했던 과정부터 이제 남북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정치적인 과정을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통치조직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넘어왔죠. 자, 여기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자,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